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4월 3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4월 첫째 주 일요 경마. 어제 금요 경마에서 그런대로 무난하게 또 선전을 했었고, 자, 오늘 토요 경마 역시도 뭐 A급 한 방도 있었고 고배당 승부 두 개도 걸려 들었습니다. 특히 제주 경마에서 조철이 잘 맞죠? 잘 하는 게 아니고 잘 맞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실력이 있어서 맞겠습니까? 운이 좋아서 맞는 건데 그래도 운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따르는 거겠죠?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응원을 좀 해주시면 더 힘이 날것 같고요. 자, 오늘 적중을 살펴보면 초반에 4개 경주를 싹쓸이 하면서 아주 분위기 좋게 나갔습니다. 과천 1경주는 저배당 인정이죠? 한방. 6번 클레어 퍼스트하고 클레어 베스트하고 1번 큐피드 세이프하고 뭐 다른 마필들 바람이 좀 불었는데 6번 1번 2.1배짜리 완통으로 갖다 꽂아 먹었고요. 바로 다음 제주 1경주가 짭짤한 배당이 또 걸려들었죠. 10번마 명문 대부의 2번마 무림 황후. 신마 데뷔전 갖는 무림황후가 좋다. 10번 2번 15.1배 복승식도 10.5배가 나왔고요. 자, 바로 다음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5번마 컴플리트 웨펀이 대가리 팔리지만은 조철이 노리는 놈이 한 놈이 있다. 바로 1번 한강 돌품이었습니다. 발주만 좀잘 나왔으면 쌍승식까지 때려오는 건데, 결국은 뭐 5번 마 컴플리트 웨펀이 선행을 못 가고 추입으로 또 올라오더라고요, 오늘은. 어쨌거나 1번 5번 A급 한 방으로 갔다 첫 번째 승부 조져가지고 6.3배, 3.6배. 역시나 조철의 A급 한방 배당판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A급 한방 찍어 먹었고요. 또 바로 다음 이제 4연타째 들어갔습니다. 제주 2경주에서 고배당 한방이 또 걸려들었죠. 5번마 제주 정복 대가리 놓고 2번마 세종태양이 대가리 팔렸었죠. 5번 제주 정복을 놓고 배당판에 점 하나 놓는 백판이었습니다. 곽석 기수가 기승을 한 1번마 다크호스 5번 1번 75.1배 75.1배 복승식도 53.3배 어제에 이어서 고배당 제주 경마 고배당이 또 하나 깔끔하게 걸려들었고요. 야, 그러고 그 다음 제주 3경주 메인이었죠. 이거 상한가가 이르고 날라갑니다. 제가 달러 박스 놓고 때린다고 예고를 드렸는데 외곽에 세 마리가 팔렸죠. 8번 질주영웅, 9번 가왕신화, 10번 전국1호. 조철의 달러 박스가 뭐였습니까? 5번마 얼룩동자였습니다. 얼룩동자. 야, 근데 거기 제가 3번이 좀 마음에 걸렸었는데, 3번 승전 소식 그거를 뺐더니, 연병을 할 놈이 3호로 들어옵니다, 3호로. 5번마 얼룩동자가 안 팔렸던 안화짜리거든요. 우리 5번, 4번의 막권이 1, 3착인데, 복승식만 해도 그것도 28배짜리인데. 아무튼, 정확하게 조철의 눈을 믿고, 여러분들도 5번, 얼룩동자를 놓고 추천을 드렸고 들어왔는데
꼬랑지를 들어온 놈이 들어와가지고 못 맞췄어요. 야, 1, 3착 좀 아쉬움이 남았고요. 이거 상한가 아닙니까? 그냥 이런 거. 자, 바로 다음 제주 육경주에서 또 상한가짜리가 또한방또 나왔죠. 이거 제주 육경주도 아까 제주 이경주에서도 백판이었죠. 1번 다크호스 75배짜리. 자, 요번 육경주도요. 제주 육경주도 배당판에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9번마 동서제왕이었죠. 동서제왕. 또 곽석입니다. 요놈을 아예 대가리를 놓고 공략을 했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때, 군놓고 추천드릴 때, 네 방을 드렸는데, 전부 뭐 60배, 70배, 50배, 막 이랬는데, 5번마 돌격개시하고 붙어 들어왔죠. 9번, 5번, 1번. 5번, 9번, 1번. 1번 소통세상, 2번 마법사, 4번 절대패왕, 5번 돌격개시, 8번 빛의 영광,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팔렸죠. 아마 조철의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안 그래도 어떤 분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조 의원님 9번 맞습니까? 라고 확인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라고 보내드렸는데, 배당판 보니까 얼척이 없었죠. 새끼가 뭐 미친놈도 아니고, 백판짜리 대가리 놓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철이 뭐 미친놈도 아니고, 맨날 고배당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예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가 조철이 고배당을 추천을 하면, 여러분들이 꼭 걸쳐라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배당판 보고 지뢰, 야, 이거는 뭐, 이 새끼가 그냥 던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자, 아무튼 백판짜리 9번마 동서제왕을 아예 대가리 놓고 자, 멋진 승부가 들어갔었습니다. 삼복승도 47배, 쌍승식 63.4배, 복승식 39.5배. 조철은 개인적으로 쌍승식 3만 원은 날라갔어요. 복승식만 7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삼복승 2만 원하고 짭짤했습니다. 그래도. 자, 육경주 고배당 또 하나 걸렸고, 자, 서울 팔경주에, 뭐, 2번, 1번, 1번, 2번, 원평 가속의 라운더 제트, 점배당 1.8배짜리, 또한 방으로 갖다 꽂아 넣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중배당, 고배당, 몇개 잡고 했는데, 조금 언짢은 게, 아까 그 5번, 제주경마 5번, 얼룩동자 놓고 메인 승부 때린 거. 아, 그게 자꾸 열이 좀 받더라고요. 그것까지 좀 먹었으면 저 오늘 메인 승부 쳐도 한방 때려내는 건데, 좀 아쉽게 됐어요. 아무튼, 오늘 대체적으로 일반 경주에서 잘 때려 먹었는데, 메인 승부에서 적중이 잘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특히 문자 받는 분들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전경주를 다 받으시니까 이 ARS 듣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승부경주를 들으시는데 아, 오늘 ARS 들으신 분들 제가 대단히 죄송하죠. 다른 경주에서 다 때려먹고는 ARS 듣는 승부처에서 적중이 잘안 나와가지고 오늘 일요경마 그래서 승부처를 좀 제가 고르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 그래서 이 방송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내일 일요 경마가 재밌는 경주들이 많습니다. 뭐 대상 경주는 아니지만 뭐 차이나 싱가포르, 일본, 중국, 그 트로피컵 특별 경주들이 5개가 편성이 돼 있죠. 과천 2개, 부산 3개. 그 중에서 제가 2개를 승부처로 골랐습니다. 이걸 원래 제가 이런 특별 경주나 대상 경주는 거의 승부처로 다 가져가는데
오늘 좀뭐 그런 대상 경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부 경주를 좀잘 신중하게 해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4월 3일 일요 경마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역시도 또 많이 열심히 준비를 했고 자신 있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에 이어서 또 중배당 고배당 한방맞건 또 많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응원하시는 의미에서 구독 안 하신 분 요즘 구독이 잘안 올라가더라고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영상 보시기 전에 바로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월 3일 일요 경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입니다. 과천 2356텐, 2356텐, 부산이 2경주, 5경주, 6경주, 비슷하죠? 2356텐 256.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끝에 세개두 개입니다. 과천은 5경주, 6경주, 10경주. 부산은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좀 늦어 가지고요. 경주 요점만 딱딱 집어서 배팅 예정만 실전 배팅 요점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입니다. 국산 6군 1300 별정 A형 경주고요. 기복마 필들 혼전입니다. 9번마 소중한 당신이 인기 1위 갑니다. 뭐 선행 출하에 가는 걸로 인기 1위 가는 것 같은데. 안쪽에 있는 1번마 로스트워라는 마필이 선행력이 좀 있고요. 김효정이의 6번마 신데렐라도 등검 재검 받을 때 선행력이 좀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거기에 외곽에 11번 옥동공주도 압방 능력이 좀 있고 12번 은혜드림도 마필은 왜소합니다만은 강단이 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거 9번마 소중한 당신 조한별이가 두 번째 타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좀 보여줬다고, 이게 강대가리가 또 팔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요번 경주 요놈을 이기러 갈놈, 힌트를 좀 드리면, 각질 변경을 한 놈입니다. 각질 변경. 각질 변경을 잘 해놓고, 요번 경주, 직전 경주에 좀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한 놈이 있습니다. 자, 요 소중한 당신을 이기러 갈한 놈, 조철의 눈깔에 딱, 오늘 첫 번째 승부 잡아놨으니까요. 요 기복마 혼전 속에 역상 승식까지 노리면서, 자, 조철의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자,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한방 갈길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연타, 과천, 3경주입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요번 경주도 짭짤한 배당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를 잘 항상 여러분들 보십시오. 전체적인 경주의 포인트를 제가 여기 위에다 적어 놓는 거니까. 자, 9번마 천지지대하고요. 11번마 런던타워하고 아마 최저배당 대끼리가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요번 경주의 포인트는 9번, 11번 최저배당 깨진다라는 의미로 제가 X표 해놨죠. 자, 우리 진검다리 조철 스타일 예상 방송을 들어오시는 여러분들께 서비스 팁을 하나 드리면,
원래는 제가 달러 박스로 갈라 그랬었는데, 여기서 공개를 좀 하려고. 자, 일단 9번마 천지지대를 현장에서 완전히 꺾고 갑니다. 이거 계속 인기마필로 팔리는데, 11월 달에 한번 들어와가지고, 얘가 다리가 좀안 좋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못 뛰고 있는데, 이 좌전 구절염도 있었고, 좌상도 있었고, 얘가 왼쪽 다리가 좀안 좋아서 아직까지 컨디션이 제대로 올라오질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때 잘 뛰었기 때문에 계속 인기 마필로 팔리죠. 인기 1위, 인기 4위. 결론은 요번 경주 9번마 천지지대. 인기 1, 2위, 댓글이 분명히 갈 겁니다, 이게. 요놈을 완전히 꺾고 간다. 완전히 꺾고 간다. 자, 말씀을 드리고, 그럼 나머지 한 마리가 뭡니까? 11번마 런던 파워죠? 11번 런던 파워. 직전 경주에 김여정 기수가 전개를 좀잘못 풀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26조에서 요번에 박어루니한테 안장을 남겼어요. 야, 대가리 한번 좀 까줘라 하는 얘기죠. 약편성 속에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은 자 11번마 런던 파워입니다. 거기에 댓길이 팔릴 9번마 천지지대를 완전히 꺾고, 물론 뭐 현장에서 또 변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좋게 보여도 이거는 본전 방어 이상은 안 됩니다. 저는 엔간하면 이거 꺾고 가는 막건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뭐 11번, 9번의 막건 배당이 좀한 대여섯 배 이상 나오면 뭐 찌뿌둥하면 받치고 갈 수도 있죠. 근데 뭐 3배, 2.5배, 3배 뭐 이딴 식으로 나오면 그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9번마 천지지대를 날리고 승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3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 포인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서 11번 런던 파워를 놓고 결론은 아나짜리 한방 찍어 먹기가 들어갈 예정이니까, 자, 요거 짭짤한 배당이 좀 나올 겁니다. 11번 런던 파워에 아나짜리 한 방. 완창으로 갖다 꽂아 넣으면서,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입니다. 5경주, 6경주, 10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 데뷔전에서 선행 갖고 한 바퀴 잡아 돌렸던 마필이죠. 팀 임팩트. 문세영이가 원래 타는 거였었는데, 그때 정지여가지고 용근이가 탔었는데, 한센 자마답게 순발력이 빠른 모습을 보이면서, 능검시에는 발주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탕! 하고 튀어나오면서 그대로 갖다 꽂았습니다. 승군전 맞았고, 경주거리가 좀 늘었고, 해도, 7번마, 팀 임팩트 대가리입니다. 자, 요놈을 대가리를 놓고, 자, 문제는 후착 싸움인데요. 후착 싸움. 1번마 흥행대박. 1번마 흥행대박. 얘가 아마 대길이가 갈 겁니다, 얘가. 뭐 직전에도 잘 뛰었죠, 흥행대박이. 선행 나가면서 잘 뛰었는데, 자, 요번에 요거 선행 가기가 만만치 않죠. 5번마 블랙 마스크도 있고, 특히 7번마 팀 임팩트가 그냥 갈고 휘리릭 넘어가면, 1번마 흥행대박은 안쪽에서 고로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가 대끼리가 분명히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승부를 한번 권해드리고,
1번만 흥행대박은 받치거나 빼거나 한다고 말씀을 드려놓고요. 자, 요번 오경주에 계속 자빠이 때리고 있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자빠이 때리고 있는 놈이 하나 있는데, 요번 타임에 저는 딱 요럴 때안 쏘면은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요번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람이 얼마나 불지는 몰라도 7번마 팀 임팩트에 고놈에다가 사정없이 갖다 한번 쇠를 바릅니다. 야물게 한방 예측권 20장 찍어 먹으려고요. 1번마 흥행대박 많이 팔려라 좀. 어차피 대길이 팔릴 건데 많이 팔리고. 자, 우리는 행간하면 그놈을 꺾고 조철이 오고 싹.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계속 안 가는 놈이 있다. 요번에도 안 가도 할 말은 없지만 요번에 안갈 이유가 없어요. 이거 딱 걸렸어요, 그냥. 계속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하고 있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잠재력 뒤질 이유가 없고, 자, 7번마 팀 임팩트가 앞선 쫙 갈아엎고, 요놈이 뒤에 와서 꼬랑지 한방딱 붙여가지고, 조철의 메인 한 방이 메이드가 딱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신 있고,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갑니다. 오경주. 뭔 말이 필요합니까? 적중으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자, 7번 팀 임팩트를 놓고 예측권 20장. 자, 1번마 흥행대박을 뒤로 돌려놓고 상한간방 때리러 가는, 자, 과천 오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국산 5군 1400 별정 A형. 자, 이 5경주와 6경주가 비스꾸레합니다. 5경주와 6경주가 비스꾸레한데, 자, 5경주는 우리의 팀 임팩트가 있었고, 자, 요번 경주 역시도 또한번 문세영 기수입니다. 자, 6번마 아스펜 로스. 요놈도 승군전이에요. 아까 팀 임팩트도 승군전이고, 요놈도 승군전이고, 요번 경주에 6번마 아스펜 로스. 얘 부러지면 조철이가 경마장 끊어야죠. 자, 오늘 농담이고요. 아무튼 오늘 출전하는 과천 부산 통틀어서 가장 확실한 대가리라고 보입니다. 6번마 아스펜 록스. 능력이 출중한 마필이고, 아마 국산 한 2군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고속 승진을 할것 같습니다. 자, 6번마 아스펜 록스. 6번마 아스펜 록스. 아까 5경주는 1300이었고, 자, 요거 6경주는 1400입니다. 요놈 대가리 놓고 한방 때리러 들어가는데, 요번 경주 역시도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많습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많아요. 1번마 리얼팩부터 해가지고 4번마 청산가세, 7번 발바투, 8번 휘두령, 10번 아메리칸 포스, 11번 예스 아이 캔, 12번 논스톱 위닝까지 후차기 혼전이죠. 자, 요 중에 조철의 눈에 또 삑사리 난 놈, 많이 팔릴수록 좋은 놈, 거꾸놈들이 한또 두세 마리가 있고, 일단 한 방짜리가 눈에 딱 꽂혀갖고 요것도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5경주와 6경주는요, 여러분들 중에 이 돈질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5경주, 6경주에 갖다 한방 때려야 됩니다. 예측권 뭐, 한 3장, 5장, 10장까지. 제가 뭐, 이 위에 여기 예측권 20장이라고 해놓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린다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분수에 맞게 예측권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세 장도 좋고, 한방 야물게
배당에 관계없이 때리는 겁니다. 5배가 됐건 20배가 됐건 50배가 됐건 조철이 막권이 딱 나오면 배당에 관계없이 때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한가도 나오고 그래야 한구라가 나오는 겁니다. 5배 이하짜리는 20장 30장 갖다 신나게 씩씩하게 때리고 한 20배만 넘어가면 예치권 한 장 들어가는 것도 덜덜덜덜 됩니다. 언제 한구라 합니까? 그러면 승부를 못하는 거예요. 배당에 관계없이 내가 보는 한 방은 5배짜리에도 10장을 때릴 줄 알아야 되고 50배짜리가 돼도 눈 딱 감고 10장을 때릴 줄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5배짜리 3배짜리에는 10장 20장 때리면서 50배짜리에는 왜 10장을 못 때리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잘 좀 여러분들 새겨 들으시고 자 5경주와 6경주는요 기둥이 딱 서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거는 조철이 눈가리에 딱 걸렸다. 5경주 6경주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씩 셀이 조질 테니까 자 5경주 6경주 연타 승부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10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10경주 국산 4군의 170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과천 경마 중에 8경주 9경주가 대상경주 특별경주였는데 제가 일부러 부산 걸로 택했습니다. 과천 거 뭐 TJK 터키하고 GC 남아공 트로피하고 요 남아공 트로피는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는 그런 대상 경주인데 요거보다는 부산의 뭐 TCK 도쿄 시티 K바 자 일본 트로피라든지 요게 더 나아 보여 가지고 부산 걸로 제가 택했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과천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 자 요거는 5경주 6경주와는 좀 다르게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때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5번마 KN 원더풀 직전 경주에 이게 아마 인기 1, 2위 팔렸을걸요. 그러고 부러진 것 같은데 대끼리 팔렸죠. 참 좋은 친구하고 스피드벨이 앞에 가는 걸 결국은 못 따냈어요. 거기에 부담 중량이 1kg가 또 늘었습니다. 조철이 좀 이뻐하는 최고면인데 이번에 이거 범연이 빠지면 또 욕 좀 먹겠죠. 뭐 근데 욕 먹는 거죠. 저 예상은 예상이고 그죠. 응원은 응원이고 대번 10경주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부담 중량 올라가고 직전 경주 최선을 다했던 5번마 KN 원더풀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코스도 괜찮고 전개도 나오고 직전 경주 11번 게이트에서 좀 고생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 요 놈을 이기러 갈 놈이 있다. 그래서 5번 KN 원더풀이 들어오더라도 들어와봐야 후착이다. 조철이 노리는 요 놈의 잠재력이 분명히 5번 KN 원더풀보다는 낫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요번 10경주 역상승시까지 노리면서 자 5번마 KN 원더풀을 때려잡으러 갈 한 놈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5번 KN 원더풀은 뭐 완짱으로 한방 지져 먹어야 되는 거고 KN 원더풀이 빠졌을 때 나오는 배당까지 챙겨가면서 자 10경주 역상승치까지 분명히 노립니다. 5번 KN 원더풀을 이기러 갈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마지막 승부 역상승치까지 한번 노리고 들어간다. 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다섯 개 경주 2, 3, 5, 6, 10. 2, 3, 5, 6, 10. 다섯 개 경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또 배당을 잡으러 갈 특별 경주들, 대상 경주들 포함이 돼 있는 자, 부산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부산 2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 5경주, 6경주. 부산 거 오늘 재밌는데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예고를 드리면서 자, 먼저 부산 2경주입니다. 자, 약 달러 박스 경주예요. 국산 5분에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이번 2경주 대가리가 뭡니까? 아마 현장 가면은 4번마 머니케이스가 최저배당, 김혜성 기수가 이게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요. 4번마 머니케이스. 승군전, 직전 경주가 승군전이었죠. 승군전인데 약간 박재희 기수가 경합을 하다가 잡고 가니까 그 다음에 따라붙질 못하더라고요. 물론 뭐 인기 5위 팔리고 5착, 인기 5위 팔리고 8착을 했네, 8착. 이빠이 조지고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 경주거리가 좀 줄어가지고 다시 한번 요때 그림을 그리면서 머니케이스가 대가리가 팔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결론은 4번만 머니케이스를 때려잡으러 갈 달러박스가 한 놈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딱그 제가 현장에서도 조철의 마번을 딱 받으시면은요. ARS를 듣거나 아니면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조철이 내일 부산 2경주에 추천을 드리는 요놈이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저는 무조건 쌍승시까지 왔다. 이게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요. 안 팔려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요번에 머니케이스가 대가리로 팔릴 만큼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자 기승기수도 제대로 등짝 앉혀놨고요. 훈련시 모습도 상당히 좋았던 조철의 달라박스 한 놈. 여기 써있죠. 혼전 중에 썰매 타고 날라올 것이다. 분명 요놈이 발주만 앵간히 나오면 직전에서 1200m라도 빠따질 시원하게 하고 날라올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 달러박스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4번만 머니케이스를 뒤로 돌리고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는 부산 2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배당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부산 5경주와 6경주 대상 경주, 뭐 특별 경주인데 그냥 대상 경주라 그러자고요. 8,200만 원씩이면은 뭐 거의 대상 경주급이니까. 자, 부산 5경주. 차이나 트로피죠. 차이나 트로피. 중국 트로피 특별 경주. 별정 A형으로 치러집니다. 순말 57kg. 안말 55kg. 네. 4살짜리 이상 오픈입니다. 자, 요거 부산 5경주 차이나컵 대상 경주의 승부 포인트는 대가리가 있다. 1번마 쿨가이. 요거 쿨가이는 여러분들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아주 이쁜 놈이죠. 남들 막 긴가민가 긴가민가 할때 조철이 믿고 때려라 믿고 때려라 계속 들어왔죠, 계속. 남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얘가 3연승 할 동안, 3연속, 입상 들어올 때, 한 번도 강력한 인기 1위로 팔린 게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인기 대가리가 팔려도
어영부영 불안한 인기 1위 있죠. 배당판 붕떠 있는 거. 얄짤없이 조철의 눈깔에 딱딱딱 다 걸렸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결정 A형이기 때문에 57kg까지 이미 소화했던, 얘는 58까지도 소화했죠. 쿨가이. 다른 놈들은 이 중량이 다 부담 중량이 올라갔는데 얘는 딱 뛰던 중량이다. 요것도 큰 이점이죠. 그죠? 자, 1번 마쿨 가이를 대가리로 놓고, 요번 경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8마리밖에 안 뛰는 단촐한 출주인데 아마 허를 찌르는 한 방. 남들이 아마 안 보고 덜 보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승부처로 잡았는데, 분명히 기본 능력 있고, 예전에 요 마필 역시도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았던, 두우라 때려 먹었던 마필이 요번에 출전을 했는데, 자, 1번 마쿨 가이에 붙여서, 고놈이 꼬랑지에 갖다 딱 붙여가지고,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상한가 때려주는 그런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차이나 트로피 1번 마 쿨가이입니다. 1번 마 쿨가이. 요놈을 놓고 제가 그랬죠. 허를 찌르는 한 방. 뭐 대끼리 보고 허를 찌르는 한 방이라 그러지 않겠죠. 그 허를 찌르는 한 방이 대끼리라 그러면 그건 단통이어야 되고, 그죠? 하지만 대끼리 맞고 내다가 승부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자, 1번 마 쿨가이의 허를 찌르는 W 완창으로 예측권 20장 멋진 승부로 한번 때릴 테니까 부산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에는 차이나 트로피였는데 자, 요번에는 일본 트로피입니다. TCK 트로피. TCK가 뭐냐면요. 조철이 일본 경마장 가는 곳입니다. TCK. 도쿄 시티 케이바. 도쿄 시티 케이바예요. TCK. 일본 5위 경마장을 가리켜서 도쿄 시티 케이바라고 부릅니다. 5위 경마장이 도쿄에서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도쿄 5위 게이바죠. 게이바죠. 조가 장이죠. 장. 경마장. 5위 게이바죠. 자, 고 TCK에서 뭐 이렇게 트로피컵 하는 것 같아요. 한국하고 교류로. 자, 4세 이상 안말 경주입니다. 요거는. 자, TCK 1800입니다. 요것도 제대로 걸렸어요. 자, 부산 6경주에 대가리가 뭐가 팔리냐면요. 5번 마퀸 오브 월드 유연명이. 무조건 이거 5번 퀸 오브 월드가 팔리게 돼 있죠. 선행 가는 놈이고, 부산에 선행하면 또 유연명 아닙니까? 직전 경주 물론 상대가 셌어요. 영웅 루이스, 석세스 파티, 대암장군, 퀸 오브 더 월드가 앞에 붙어갖고 경합하다가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요번에 선행 편하게 갈까요, 이게? 바로 옆에 6번 마 버닝 파티. 자, 요거 조철이 잘 아는 마주님이라 그랬죠? 배은정 마주님. 요거 데뷔전 가질 때부터 조철이 여러분들께 잘 말씀을 드렸던 놈입니다. 어느덧 이게 3군까지 올라왔나요? 지금 4군인가요? 3군인가요? 자, 6번 마 버닝 파티 3군이죠, 3군. 거기 8번 마 아델 피펄도 빠릅니다. 서승훈이 탄 8번 아델 피펄. 유현명이가 초반에 편하게 선행 가게 6번과 8번이 그냥 냅불어 둘까요? 대가리 상금이 8,250만 원입니다. 요새 김혜선이도 돈독이 올랐죠. 박제희하고. 얄짤 없습니다. 요새 뭐 봐주고 뭐고 이게 어딨어요.
그 5번 막 퀸 오브 월드가 편하게 선행을 못 가면 이거 그냥 부러지기 딱 좋은 그림 아닙니까? 경주거리가 1200, 1400 뛰던 놈인데 요번에 몇 미터에 1800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편한 선행을 만약에 못 간다. 8마리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대가리 팔리고 욕먹고 부러지게 생길 수도 있겠다. 결론은 5번 막 퀸 오브 더 월드가 아닌 또 적정거리 1800이 적정거리 놈이 하나가 또딱 버티고 나왔습니다. 기수도 마음에 들고 얘는 선행을 안 가고 선입을 따라붙어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고, 뛰어왔던 그런 놈 하나가, 대가리는 5번 마, 퀸 오브 더 월드가 팔리고, 우승은 요 놈이 가져갈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쌍승식이 뒤집혀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5번 마, 퀸 오브 더 월드가 대가리 팔리고, 부러지는 그림이 나오면, 우리는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배당판을 좀 보고요. 5번 막 퀸 오브 더 월드를 방어 막건으로만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에 아나짜리를 붙여가지고 중배당 고배당으로 먼저 한 방으로 쉘이 갈기는 배당으로 때릴 수도 있는 그런 경주가 바로 TCK, 도쿄시티 게이바, 일본 트로피컵 특별경주, 안말경주. 자, 오늘 부산경마 두 번째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입니다. 여기서 상한가방도 시원하게 째리려고 딱 꼽을쳐 놨으니까 현장에서 한구라 하시자고요. 부산 6경주, 현장 예상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과천 부산 실전 배팅 예상 방송 승부처 다 말씀을 드렸고요. 금요일 토요일 날뭐 시원한 배당 멋진 배당으로 잡은 것도 있고 찍어먹기 한 방으로 잡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금토일 뭐다 지난 거는 또 지난 거고 내일 일요 경마가 중요한 거죠. 1호 경마도 열심히 준비했고요. 자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내일 1호 경마도 조철만의 멋진 조철 스타일 마번이 날아갈 겁니다. 내일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이 방송 끝나면 입금하고 주무시기 부탁드리겠어요. 내일 오전에 바쁩니다. 막 여러분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조금 한가한 시간에 입금하시고, 그리고 입금자 성함 좀꼭 써주세요. 그리고 이 동명이인이 많이 계십니다. 홍길동님, 홍길동이 두 분, 세분 계시는 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분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입금하시고, 이름만 딱 쓰면 돼요. 홍길동 하고 문자 하나 딱 찍어서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2, 3, 5, 6, 10. 부산 2경주, 5경주, 6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5, 6, 10. 부산 5, 6.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2년 4월 3일 일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현장에서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